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에서는 50% 이상 깎아주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가격을 뻥튀기해서 붙여놓는 이른바 업택이 성행하고 있고 상품도 고품질 브랜드 제품의 재고품이 아니라 저가로 대량 생산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시리즈를 심층 취재하고 있는 유원중 객원 기자는 그 책임이 본업인 유통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방식으로 돈을 버는 대형 재벌 유통업체들의 사업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폴러 티셔츠의 한국 공식 수입업체 가격은 11만 3천 원.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회원 할인가를 적용한 이 유명 아웃도어 점퍼도 국내에선 46만 원 선. 미국 아마존에선 27만 4천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이 고가의 패딩 제품은 해외에선 반값도 안 됩니다. 해외 배송비나 관세를 물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점이 이른바 해외 직구 열풍의 이유입니다. 오프라인과는 비교한다면은 최대 50에서 60%까지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게 다 백화점에 있는 수수료나 그 본사 유통 수수료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폭탄 세일로 진풍경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국내에선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이 태평양 건너 미국의 세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동안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고들을 그 빠르게 소진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외국 자체에서는 유통업체가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 책정도 더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 대형 유통업체들은 주로 물건을 제조업체로부터 사서 파는 직매입 방식입니다. 이 상품들은 정가에서 시작해 점차 가격이 내려가다 2월 상품이 되면 7, 80% 할인돼 판매됩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재벌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직접 사지 않습니다. 의류회사가 입점해 판매를 하고 재고도 책임지는 특정 매입 방식입니다. 유통업체는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떼는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냅니다. 패션 제품의 판매 수수료는 최고 40%. 판매 점원의 급여, 인테리어 비용 등도 모두 입점한 업체의 부담입니다. 브랜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그다음에 좀 더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가지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가. 근데 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결국에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누가 부담하는가 하면은 입점 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시도 때도 없는 할인 행사를 위해 의류 회사들은 미리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기획 상품이 남발되고 미리 소비자가를 올려놓는 업택 등 편법 유통이 판치는 이유도 독과점 유통 구조 속에서 심화됐습니다. 해외 브랜드랑 저희가 이제 수입 계약을 하잖아요. 한국은 정말 비정상적인 구조다. 유통 마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좋은 조건을 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은. 지난달 임시 개장한 제2 롯데월드.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식당 등이 모두 함께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롯데월드몰에 입주한 한 패션 업체의 입주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은 평당 100만 원. 임대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25%. 일반 백화점처럼 정률로 받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롯데 측은 최소 임대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임대료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 수수료가 매출이 안 나와도 백화점 손을 안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롯데의 목을 매는 브랜드에는 높게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낮게 주고 뭐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대기업은 일정 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건데 이 같은 갑의 횡포가 대형 복합 쇼핑몰에 퍼져 있습니다. 소비 투자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차료라는 부분들이 상당수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중앙통 상권과 롯데 아울렛에서 같은 의류 브랜드 두 개를 동시에 운영했던 조영호 씨. 뉴스타파의 아울렛 취재가 시작됐을 때 조 씨는 매출이 너무 떨어져 중앙통에 있는 매장을 철수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조영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 씨는 결국 롯데 아울렛 안에 있던 매장도 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생 협력의 방안으로 이천 시청이 주선해 롯데 아울렛에 들어갔던 이 실험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마진 갖고 롯데 수수료 띄고 뭐 부자재 다 띄고 계속 내가 뭐 땅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아울렛 시작한 것도 빚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통 매장에서 매출의 평균 30%를 수입으로 받았던 조영호 씨가 롯데 아울렛 매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조건으로 17%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월 25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롯데에 냅니다. 인테리어 소품과 쇼핑백 구입 등 각종 잡비, 그리고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수입은 매출의 13-14% 수준.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을 주고, 둘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180, 160 이렇게 줬어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감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운영을 해갖고 하다 보면 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네. 저희하고 안사람하고 같이 했는데도. 이천 상권에서 롯데 아울렛으로 들어간 17명의 대리점주 대부분이 결국 1년 만에 자이든 타이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또 설사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될 수 없게끔 마진 수수료 조정을 한다든가 결국 어렵하게 지역 상가에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신종 노예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재벌들이 국내에서만 가능한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지속하면서 스스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은 몇 년 전부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품을 직접 사지도 팔지도 않는 유통 방식을 계속하다 보니 유통의 핵심인 상품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PA, 즉 자라와 유니클로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상륙하면서 패션 업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한국식 유통 구조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외 어떤 글로벌 유통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 경쟁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또 그동안 뭐 백화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임대 위주로 수수료 매장으로 주로 해왔고 수수료 매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이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를 피한다는 것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사실 소비자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유통업을 부동산 임대업처럼 만든 재벌 기업들이 한국의 유통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 제조업체와 중소상인, 소비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황폐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주입니다.